자렛! 시청자 여러분께 경례! 건달 바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건달뷰! 전국건달! 서성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첫 번째 좋은 얘기에서 정말 재밌는 내용 많이 들었는데 아, 역시 전문가가 바라보는 눈은 저렇구나. 아, 그리고 태기자님은 권총, 소총, 샷건 이거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구나. 사격장 관리인 자격증 가지고 계시구나. 아, 사격장 관리인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사격장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 담당. 사격장 안전관리. 아니, 잠깐만. 비슷한데 이상하다. 그게 뭐 뉘앙스가 이렇게 탄피 죽고 이런 사람 같잖아요. 그 아, 난 안 줘서 난 그 빨간 모자 쓰고 아니, 막 이래가지고. 아니, 만약에 사격장 관리해요. 탄피 바닥에 떨어져 있어. 안 주실 거예요? 미국은 안 죽습니다. 안 주세요? 그 내가 쓴 탄피를 모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줍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되게 비싼 저격탄이 있어요. 뭐 338이나 아니면 네네. 뭐 59경 네네. 이런 건 탄피를 다시 재생하려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사실은. 탄피 죽는 남자 허준이고요. 탄피 안 죽는 남자 태상호 기자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건달 뷰 영화는 조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옛날 조커지. 그죠, 그죠. 네. 뭐랄까 난사라고 할까? 막 다 때려부시는 조커라기보다는 슬픔을 간직한 채 빵.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그렇죠. 이 난사를 하는 조커로 가려는 그 난사하는 조커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요런 거를 그치, 보여주는 그치. 영화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화에 어떤 총기 나오는 씬이 좋으셨습니까?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때 조커에 나왔던 총기 씬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화려한 총이나 총이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해야지.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이 총기 씬 자체가 좀 매개체거든요. 총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뜻을 전달하느냐 이거를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조커에서 나오는 총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총은 한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총이 발사되는 씬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조커가 출연하는 그 모든 시리즈 중에 총을 제일 안 씁니다.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메인 캐릭터가 총을 딱 하나 가지고서 하는 것도 사실은 몇 장면이 나오지만 그 메인 캐릭터가 총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네, 경우가 네. 이 영화고 뭐 지하철에서 이 포위된 경찰이 몇 발 쏘긴 하는데 네. 정말 영화 전반적으로 총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에 나온 총 콜트, 디텍티브, 스페셜, 389경, 리볼버는 너무 뜻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그래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예요? 궁금해요. 좋은 얘기 편집하기 힘드셨다면 이 영화는 편집자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어? 하나밖에 오늘 거저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총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영화를 제가 어떻게 봤는지부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가 딱 개봉이 될 때 처음에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미국에서조차 설왕설래가 많았고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랑 합쳐져서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할 수도 있는 영화고 아, 왜 우울하게 만들었냐 막 이런 이랬어요. 근데 개봉을 딱 하니까 3일 만에 100만 명이 그렇죠. 예, 그냥 네. 역대 조커를 다룬 영화 중에 가장 호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영화는 사이코패스를 품은 이 소시오패스인 조커의 탄생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연기력 좋은 배우가 그 특유의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 연기로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또 촘촘히 짜놓은 판 위에서 정말 잘 표현을 합니다. 이 아프지만 선량한 이 광대 배우이자 이 코미디언 지망생 아서 플렉이 살인마이자 미치광이인 이 조커가 되는지 이 영화는 영상이 허락하는 대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상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장치가 등장을 하지만 저한테 가장 눈에 띈 장치는 담배와 총 그리고 광대 분장이었어요. 아 이게 좀 웃긴 게요. 담배랑 총이 언제나 좀 같이 가는 경우가 같이 많아요. 약간 뭐랄까 음울하고 음침한 뭐 이런 대명사 같은 느낌이죠. 그죠. 예. 이 담배는 이 호아킨의 호흡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아킨의 호흡은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이지만 담배의 연기와 함께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걸 전 느꼈어요. 이 적재적소에 색이 나오는 광대 분장 그리고 얼굴 분장 역시 아픔과 기쁨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에는 몇 종류들의 총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총기는 이 주인공 아서 플렉을 조커로 재탄생시킨 콜트 디텍티브 스페셜 3세대 389경 리볼버입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콜트 디텍티브 스페셜 3세대 389경 리볼버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 모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뜻이 담긴 총이라는 거잖아요. 이 자동 권총은 화려한 액션 씬에는 괜찮지만 주인공의 감정선을 살리기에는 사실은 리볼버가 훨씬 좋아요. 일단은 되게 고전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뭔가 하려면 실린더를 무조건 열어야 돼. 착각해서 차. 그러면 총알이 보이잖아요. 정말 총을 가지고 놀고 혹은 총으로 많은 표현을 하기 좋은 총입니다. 그리고 시대상도 맞춘 겁니다. 왜 3세대라고 했냐? 1973년부터 86년에 생산된 총만 3세대라고 불러요. 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써도 되잖아. 그냥 아, 그걸 하필이면 그냥 뭐 구하기가 좋았나? 구하기가 좋았으면 다른 리볼버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생산되는 리볼버도 있거든요. 근데 73년부터 86년 사이에 톤 앤 매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시대에 나온 총기를 대표하는 딱 느낌이 있었군요. 그렇죠. 영화상에서 표현이 됐었겠지만 73년에서 86년 사이였던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사복경찰이나 아니면 호신용 권총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인기가 되게 높은 권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형 리볼버를 얘기할 때 좋은 백업 권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업이라고 하면 숨기는 그러니까 2차 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나 뭐 비밀요원 이런 숨기기 좋은 총. 그것도 있고요. 이 미국의 많은 총기 동호인은 총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총기 두 개는 아 이제 너는 준비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기 첫 번째 주무장이 기능 고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사용을 못할 때 혹은 뺏어갔어요. 뺏길 것까지 상상하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 백업 권총이 있어야 되죠. 총 안에 이 장탄수는 6발입니다. 이거는 6 플러스 1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약실 안으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바로 때리니까. 예, 예. 총에서 기능 고장이 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탄 걸림. 그렇죠. 그러니까 탄 걸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탄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탄의 소스는 탄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탄을 제대로 안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총기 기능 고장이 많이 걸리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자동 권총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능 고장이 생겼으면 탭, 렉 하고 쏘겠죠. 아니면 탭, 렉 하고 쏠 겁니다. 네. 그게 기능 고장 처치예요. 그러면 불량탄이 하나 나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장전이 안 됐으면 장전이 되든지 네.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탭, 렉, 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탭, 렉, 뱅이라고 안 가르쳐요. 왜냐면 탭, 렉, 뱅이라고 했더니 훈련 중에서도 애들이 자꾸 쏘는 거예요. 그래서 탭 렉만 하라고. 자동 권총은 그렇지만 리벌버는 어떻습니까? 실린더가 돌아가죠. 탄에 문제가 있었다. 털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틱틱 해야 될까요? 아, 방아쇠 당기면 돌아가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탄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직관적인 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업 권총이나 이런 거, 그 호신용 권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아니 군 대표는 왜 영화 얘기하면서 영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요. 영화 속의 총 이야기. 영화 속의 무기 이야기, 영화 속의 전술 이야기, 그래서 건달비입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영화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리볼버는 이 두 가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네. 첫 번째 복선은 첫 번째 총성으로 이 조커의 폭력성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총을 쏘려고 쏜 게 아니었어요. 맞아, 놓친 거, 뭐 잘못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본인도. 실내에서 총을 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 방에서 기마개를 안 하고 총을 빵 쏜다. 네. 군대에서는 총을 쏴보셨죠? 네네. 기마개 하셨나요? 안 했죠. 네. 나이 좀 되셨네요. 그럼. 요새는 발이 뛰는데. 끝나고 나면 저기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징징거려요. 해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조커가 이 폭력에 익숙해져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 싹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빵 터지면서 네. 그 폭력에 젖어들어 버렸구나. 두 번째 복선은 총을 이용해서 이 자신에게 함정을 팠던 동료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완벽한 조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아서 플렉이 처음에 총을 동료한테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총을 가질 수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병력이 있으면 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맞네. 총을 그때 당시에 현금 내면 총을 살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둠의 경로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거고. 경찰한테 걸리면 예, 그러면은 이제 실형을 사는 거예요. 어허. 미국에서 총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중형입니다. 중형. 어, 그래요? 네, 경범이 아니라 중형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죄예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걸리면 평생 총을 다시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잘 만든 영화긴 한데 오게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당연히 있겠지. 네. 오게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지하철에서 조커가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총은 총 6발이 장전이 돼요. 네. 근데 이 총으로 8발 정도를 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딱 타이트하게 보여주는 주진 않아요. 처음에 아... 몇 발 정도는 보여주는데 아... 그 뒤에 빵빵빵은 총소리만 들려요. 진짜 건달부다 이거. 네. 야 이거 진짜 아무도 전혀 몰랐다. 근데 리볼버인데 네. 여러 발이 들렸다는 건 다시 재장전을 이걸 클립을 빼서 이렇게 털고 다시 넣었을 리가 없는데 작년이 이동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객차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 친구가 나오면서 재장전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분위기상 그 상황상 그 종이봉투에 막 총 넣고 다니던 이 사람이 재장전을 거기서 매끄럽게 하고 나와서 쐈다는 건 조금 먹진 것 같긴 해. 예. 그런데 제가 오게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장전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으로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아, 하지만 건달이 바라보는 뷰는 그럴 수도 있죠. 오게티가 될 수 있는 장면이 거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폭력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장면이지 폭력 장면이 담겨 있진 않아요. 이 극한의 폭력성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이 배우들의 연기, 그 연기를 본 관객의 상상력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자신들이 폭력에 노출됐다고 믿어요. 나중에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 별로 안 받아놓고서. 맞아. 이 의미가 뭐냐. 감독이 촘촘히 짜놓은 판에 배우들이 칼을 들고 날뛰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화에 나온 총 한 자루에 대한 이 리뷰를 하는 게 이건 사실 이만큼 힘든 영화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영화가 쉽게 다루기는 힘든 영화라는 거고요. 감독 그리고 그 감독을 보좌했던 스태프들이 정말 인생 영화처럼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제 생각에는 총도 정말 잘 골랐고 정말 임팩트 있던 네.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에게. 1970년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상을 표현했던 영화 한 자루의 총으로 극한의 공포를 폭력성을 보여줬던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발의 총성 탕이라는 총성이 누군가의 폭력성을 깨울 수도 있지만 저는 건달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탕이라는 총성은 누군가를 지키는 소리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네, 이게 폭력성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소리로서 총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장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례 건달!